양태석 이분 같은 경우 뉴스에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. 네, 글쎄 말이에요. 양태석. 국민의힘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폄하한다던가 이런 지방에 있는 의원들도 뭐 등등으로 이제 구설수에 올라온 분들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징계를 받았다라는 뉴스는 듣지 못했습니다. 네. 근데 최근에도 국민의힘 소속인 그 거제시의 의원인데요. 양태석. 거제시 시의원이에요? 네, 거제시 시의원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네. 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일하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 조례를 만들어 줍니까? 왜 이거 굳이 해줘야 되냐? 이러면서 따집니다. 그러면서 외국인은 폄하합니다. 특히나 이제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. 경찰도 손 놓고 있어요.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을 합니다. 그거 옳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막 걔네들 4-5명씩 모여서 침 뱉고 슬리퍼 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게으르고 한데 이런 네. 식의 발언으로 문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게요.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. 그 손발 쓰는 그런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한다라고 이제 인종차별 맞아, 발언을 그런 했었습니다. 얘기 했어, 윤석열이야. 네, 그런 식의 인종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그런 관련자 쪽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. 아, 이 집단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. 내가 우월하고 미국 사람, 사대주의적인 미국 뭐 이런 큰 나라 중심으로만 우월하게 있고 이른바 뭐 우리가 동남아시라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래로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돈 없고 예전에 이제 뭐 자유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예전부터.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자유에 대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.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보다 약자거나 나보다 약한 것 같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 폄훼하고 혐오하면서 조금 나보다 세 보이면 그냥 발발기지 않습니까? 맞아. 이번에도? 이번에도 보세요. 미국 가서 하는 거스트를 나보다 큰 센형이네? 미국 엄청 큰 나라네? 센형이네?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뺏기고 와도 뭐 좋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식의 저는 이런 인식이 국민의힘의 전방에 다 깔려있다.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리더격인 거예요. 그동안 그런 발언들을 했었고 그게 별 문제도 없이 지나가고 뭉개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방에 있는 의원들도 그 위를 보고 아 이렇게 혐오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막말을 네. 뿜는다. 아주 저는 이걸 보고 아 역시 이제 윗물이 맑아야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거제도에서까지도 이런 네. 반인간적인 거죠. 그렇죠. 반인륜적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고 아... 옛날에 우리나라 그 못 살았을 때 미국 네. 이민 가고 말이죠. 네. 엄청 핍박받지 않았습니까? 그럼요.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인종차별이지. 맞아.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을지언정 네.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고 차별하는 건 아닌 거죠.